자, 먼저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타원의 공식들이 원방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 그리고 쌍곡선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쌍곡선이랑 타원이랑 둘의 식이 뭐가 차이나? 그 부호. 그치, 저 XY 그 부호 플러스만 그 차이잖아. 그거 빼고 식이 거의 똑같은데, 그럼 공식이 막 되게 막 바뀔까? 과연? 원리가 똑같을 건데, 판별식으로 할거 똑같을 건데, 당연히 비슷할 거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먼저, 쌍곡선은 노멀하게 생긴 그 일반적으로 식 어떻게 생겼어? A의 제곱은 X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Y 제곱은 J제곱 M의 X제곱. 그치. 그래서 보통 1 기준으로 가잖아, 그치? 자, 여기서 우리 원방으로 가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R제곱으로 나누면은 이거였지. 여기서 되게 비슷하게 갔던 게 얘는 기울기 M을 할때 M을 알려주면은 Y는 MX 뿔마 R 들어가서 R제곱 M제곱 플러스 뭐 R제곱. 원래 이게 R제곱 들어가서 원래 이거였다고 했고 알려주고 이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알려줬지? 근데 여기는 A제곱 B제곱인데 여기서 그냥 R제곱, A제곱 자리에 여기가 A제곱 되고 여기가 B제곱 되면 그냥 타원식이었잖아. 하지만 얘는 쌍곡선이니까 조금 달라. 자, 타원 때는 그냥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다면 얘는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 하면 끝나. Y는 MX 뿔마 루트 R제곱, 아,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이게 끝이야. 어차피 빼기니까 여기 빼기 있는 거지. 뭐 다를 게 있니? 그럼 이것도 그냥 원방식만 알면은 어렵지 않네? 근데 대신 얘는 타원은 좌우 타원인지 위아래 타원인지 뭘 보고 알아봤었어, 우리? A랑 B. 그치, A가 B가 누가 더 크냐의 차이지. 어쨌든 식의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았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쌍곡선은 좌우 쌍곡선과 위아래 쌍곡선의 식이 뭐가 달라? 1의 부호. 그치, 저기 부호가 달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치?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y는 mx 뿔마, 저 루트 안에 부호가 바뀌어.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곱해진 거야. 이해됐니? 당연히 루트 안은 둘다 양수일 거고. 그래서 이거야. 그치?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접점을 할 때, 접점을 할 때도 r제곱분의 x1, x 더하기 r제곱분의 y1, y는 1로 하거나 혹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을 하거나가 원방대였고 접점 x1, y1 알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a제곱분의 x1, 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뿔마 1 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야. 그리고 지난번에 타원할 때 얘기했지만, 원래 보통 문제가 이런 꼴로 안 주고, 뭐, AX제곱 플러스 BY제곱은 AB 이런 꼴로 주잖아. 여기서 그냥 AX1X 더하기 BY1Y는 뭐 AB 뭐 이런 꼴로 해도 된다고 해서 여기는 물론 마이너스겠지. 타원이니까. 쌍곡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해도 된다고. 안 나누고. 이게 바로 접점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에 점을 주면 어떻게 하면 돼? 한글식이네요. 그치, 판별식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들을 쓰거나, 맞지? 그래서 뭐 공식 써서 하면 되지. 이래니? 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자, 이것도 간단해. 문제 유형 3개야. 쌍곡선에 접하고 저 직선에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저 직선이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근데 얘랑 수직이랬 으니까 아 기울기 m은 2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을 아니까 얘는 2분의 x제곱 빼기 1분의 y제곱은 1이고 a제곱이 2고 b제곱이 1이고 m이 2고 끝난 거 같은데 y는 2x 뿔마 루트 2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이거는 뭐 루트 7이겠지, 뭐. 이게 답인 거지.
이건 정말 어렵지 않다, 그치? 네. 그래서 타원과 쌍곡선이 쉽고, 포물선이 그나마 제일 어렵다는 게 왜, 이제 보이지? 그나마 네. 포물선은 좀 달랐잖아. 뭐, n분의 p였잖아. 근데 얘는 원방대랑 별로 외울 게 없으니까. 사실상 외울 게 공식이 총 6개지만, 뒤에 4개는 원방이랑 거의 비슷하고, 앞에 사실상 포물선만 기억하면 돼. 포물선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보자. 여기도 한번 해보면, 83번 해보자. 끝나고 기울기 1이라는 것만 알면 뭐. 자, 그 다음 가보자. 접점이 A,B에서의 접선이 4,1을 지났는데. 그러면 접점을 A,B로 줬네? 그럼 A,B가 저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4분의 A제곱 빼기 B제곱은 1이다. 하나 알고. 또, A,B에서의 접선을 식으로 세우면 4분의 AX 빼기 BY는 1. 어렵지 않지? 이게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4,2. 그래. 그럼 대입하면은 A 빼기 E, B는 1이고 A는 2B 플러스 1인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거 4를 여기다 4, 4 만들면 좀 편하겠다. 그러면은 4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1 빼기 4B 제곱은 4니까 지워지고 4B는 3이고 B는 4분의 3. 그럼 B가 4분의 3이니까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다. A는 2분의 5. 나왔어. 근데 A 플러스 2B를 구하라.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8이니까 답은 4네.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것도 공식만 명확하게 알면 사실은 뭘 알려주고 뭘 물어보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지들끼리 계산이야. 맞지?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한번 86번 해보자. 가볍게 넘어가자. 자, 그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1,0에서 저기다 그은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뭐, 접선의 기울기도 모르니까 y는 뭐, mx 플러스 m으로 하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네. m의 x 플러스 1로. 맞니? 네. 얘랑, 쟤랑 접하는 거잖아. 뭐 판별식이 0이 되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럼 대입해보자. 2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mx 플러스 m의 제곱은 1이고 그럼 양변에 4 곱하면은 4 되고 지워지고 2 되고 그러면 2x제곱 빼기 m제곱 x제곱 빼기 2m제곱 x 빼기 m제곱 빼기 4는 0까지. 그러면 x제곱 앞에 2 빼기 m제곱에 x제곱 빼기 2 m제곱 x 빼기 m제곱 빼기 4는 0이고 이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판별식 하면은 짝수 판별식 하자. m제곱의 제곱 m의 4제곱 빼기 2 빼기 m제곱 그리고 이거 부호 플러스로 바꿔서 m제곱 플러스 4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얘는 0이고 m4제곱이고 플러스 2m제곱 플러스 8 빼기 m4제곱 빼기 4m제곱이 0이고 그럼 m4제곱 지워지네. 그러면은 8 빼기 2m제곱이 0이고 m제곱이 4네? 네. m은 뿔마 2잖아. 네. 아 그러면은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4구나. 어렴잡게 되는 거지. 네. 어렵지 않지? 네. 자, 그럼 해보자. 그럼 여기서 한번, 89번 해보자.
아, 그리고 참고로 맞아, 이말안 해줬는데, 그 포멀선 때는 접선 공식이 플러스 n분의 p였지. 그래서 식이 그냥 무난하게 써도 되지만, 여기에 타원과 포멀스 쌍곡선은 그 접선 공식 안에 막 mx 뿔막 루트가 있잖아. 그걸로 식을 세우면 루트가 있고 또그 제곱하고 하기 식이 되게 더러워져. 그래서 그건 사실상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돼. 그 방법은. 왜냐면 생각해봐. 이거 막 제곱하고 판별식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루트가 있어. 막 시간에 루트 뭐 m 제곱 x 제곱 있으면 a 제곱 b 제곱 있으면 식이 굉장히 더러워지겠지. 그건 사실상 그냥 없는 방법이라고 치고 접점으로 하거나 판별식으로 하거나 둘중 하나 하면 돼. 여기니? 그럼 해보자. 둘 중에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 그치. 기억이 구하는 순간 끝났지, 뭐.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끝이야. 일단은, 특히 두 번째 단원은 그냥 훅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2단원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일단은 내용 안 나와. 아예 그냥 새로운, 그냥 기하, 다, 아예 새로운 그냥 책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배울 거는 벡터야, 벡터. 벡터 당연히 들어는 봤을 거고, 벡터가 뭔지 혹시 대략적으로 좀 아니? 몰라. 들어는 본적 있지. 네. 어, 그치? 들어는 봤을 거고. 그러면은 벡터가 뭐냐면은 방향과 크기를 둘다 갖고 있는 걸 벡터라고 불러. 즉, 우리가 특히 수학, 사실 벡터가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수학 기준에서 벡터는 방향과 크기야. 그리고 이제 스칼라라는 게 있는 스칼라. 여기서는 그냥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얘는 크기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벡터 방향과 크기야. 그래서 어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 저 방향으로 저만큼 가라. 이게 바로 벡터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라 그러면 오른쪽이 방향이고 한 칸이 그 크기 얼마만큼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칸 가라 그러면 그게 스칼라인 거야. 물론 여기 스칼라는 이제 자세하게 딱이 정도만 언급하고 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단원 이름이 벡터잖아. 벡터 얘기할 거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시작한 점을 시점이라 부르고 시작점 그리고 B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 불러. 종점 버스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종점 끝난 점. 뭐 어렵지 않은 표현이야. 시점, 종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이 벡터의 크기고. 길이가. 이해되니? 길이가 두 배면 두배 많이 가는 거고. 길이가 세 배면 세배 많이 가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잖아.
A에서 B로 가는 이렇게 써. A에서 B로 화살표. 우리 선분은 AB를 연결한 선분은 이렇게 쓰잖아. 네. 근데 선분 AB랑 선분 BA랑 서로 같아 달라? 같아. 같은 거야. 근데 벡터는 달라. 왜?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A로 가는 게 같을까? 아니. 방향이 다르잖아. 네. 방향이 정반대지? 네. 그래서 다르다고. 그리고 방향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잖아. 네. 그래서 BA 벡터의 마이너스. 저 뿔마가 방향. 마이너스, 반대.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다 이해되니? 네. 그리고, 그러면 안 움직이는 벡터. A에서 A로 가는 벡터. 즉, 움직이지 않는 벡터는 우리가 0 벡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써, 0 벡터.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그냥 숫자로 치면 0이야. 네. 그리고 저 크기. 이 크기가 AB 벡터의 크기잖아. 이거를 AB 벡터의 크기라는 뜻. 우리 숫자에서 크기라는 뜻을 절대값. 이거야. 그럼 저 절대값 붙이면은 저거 뭐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바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 벡터의 크기를 말한다. 애초에 마이너스 아, 절대값 3 그러면 3의 어떤 크기잖아. 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도 그 크기가 마이너스 3 그런 느낌이야. 벡터가 뭔지 조금 알겠니? 네. 이런 게 바로 벡터라는 거고. 그럼 한번 벡터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자. 그리고 벡터를 이제 하나만 나올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벡터가 막 나올 거야. 벡터끼리 계산도 하고 비교도 하고 뭐하고 할 건데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는 뭘 기준으로 갖냐고 하냐면은 자 이렇게 보자. 만약에 좌표평면으로 표현하면 0,0에서 1,2로 가는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럼 이런 벡터는 여기를 O라고 하고 A라고 하면 OA 벡터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가는 벡터 맞아? 네. 근데 만약에 여기 5,0이 있어. 그리고 여기 6,2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봐보자. 그럼 이 벡터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가는 벡터 맞아? 네. 근데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서로. 네. 선분으로 치면 전혀 다른 선분이잖아. 네. 하지만 쟤네 둘은 같은 벡터야. 왜냐?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으니까. 방향과 크기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인 거야. 시점, 종점이 다른 건 상관없어. 네. 이해되니? 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벡터는 서로 다른 벡터지. 반대인,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한번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풀어 벡터 뭔지 어렵지 않지, 개념 자체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벡터라는 개념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오른쪽에 정육각형이 있는데, ABCD EF. 그래서 대각선 있고, 뭐 교점 O라고 한다. 자, 그때 여기서 문제 1번. DE에, D에서 E로 가는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래. 그럼 얘랑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벡터를 구하라고. 딱 봐도 반대편에 BA 보이지 않니? 네. 그래, 아, DE랑 BA랑 같은 거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건 또 뭐가 보여?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 CO. 그치, CO. CO가 되면 뭐도 되겠어? OF. 그치, 이렇게 이 세 개가 서로 같은 벡터야. 어렵지 않지? 네. 그 다음에 2번. 기준이 BC래. BC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그럼 제일 반대편에 먼저 FE를 FE가 아니라 반대로 EF 하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 맞니? 정반대.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DO. DO랑 또? OA. 그래 이거야. BC의 크기를 구하라. 이 BC의 길이래잖아. 이 BC 길이 몇이래, 문제에서? 1. 1이야. 마지막. AE의 크기. AE의 크기는 이 AE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맞아? 네. AE의 길이 보자. 자,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 알다시피 정육각형이니까 직각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는 2잖아. 그럼 A의 길이 몇이야? 루트 3. 그래, 루트 3.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어려운 거 있니? 아니요. 괜찮지? 그럼 여기 가볍게 하나 풀어보자.
여기 밑에 95번. 또 이것도 그냥 뭐 계산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그냥 OX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지.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제는 벡터가 뭔지는 배웠고, 당연히 이 벡터 겨우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 네. 벡터를 계산할 거야. 계산할 건데, 먼저 벡터를 더하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빼기를 배울 거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잖아. 그치? 네. 근데 벡터는 우리가 아는 개념과 조금 달라서 그 사칙 연산이 좀 달라. 먼저 더하기는 굉장히 쉽고 빼기는 생각보다 어려워. 헷갈려. 어렵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물론 익숙해지면 쉬운데 애들이 안 익숙해지더라고. 잘 적응 못하더라고. 그리고 곱하기가 문제인데 벡터는 곱하기가 두 종류야. 벡터끼리 곱하는 거랑 벡터랑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숫자랑 곱하는 거. 두 종류고 그래서 벡터끼리 곱하는 건 저 뒷단원에 나와. 아직 어려워서 네. 뒤에 네. 숫자랑 곱하는 거 하고 나누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 없어. 안 배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럼 더하기는 뭐냐? 자, 만약에 여기 5에서 A로 가는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5에서 B로 가는 B 벡터가 있어.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래. 뭔 소리냐면은 A 갔다가 B 가라는 거야. A 간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B 가라고. 아, 그럼 여기를 만약에 D라고 잡으면은 여기서 결국 이 OD가 바로 이게 A 플러스 B인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A 갔다가 B 가든 B 갔다가 A 가든 어떨까? 마찬가지 아니야? 그치? 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다. 즉 이런 거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부르지? 네. 이 더하기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다 성립해. 네. 자, 그래서 더하기는 이게 끝이야. 더하기는 끝이.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OA랑 AD를 더했더니 OD가 됐지. 네. 이 문자만 잘 봐. O에서 A로 가고 A에서 D로 가니까 O에서 A를 거쳐서 D로 가는 OD인 거야. 어때? 그냥 문자만 봐도 그러면은 매칭이 되지 않을까? 왜? 네. AC랑 CB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AB. 그래, 이거야. A에서 B로 가. C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런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더하기. 더하기는 어렵지 않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가 중요한데, 빼기. 그러면 똑같이 AB를 그려놓고 빼기를 보여줄게. 이게 A고 이게 B하고 A 빼기 B를 구할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가 이제 관건이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알려줄 테니까 너가 편안적으로 풀면 돼. 네. 자, 뭐냐면은 먼저 얘를 C라고 두는 거야. 네. 그럼 A는 B 더하기 C 맞니? 네. 그래서 B랑 C를 더하면 A가 된대. 반대로 생각해. B에다 뭘 더해야 A가 될지. A가 돼야 되는데 B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 이걸 더해야지. 이게 C 벡터 아니야? 네. O에서 B로 갔다 B에서 A로 가야 이게 그치? 네. 이 C가 바로 B 빼기 A라, A 빼기 B라고. 네. 아, 이해됐어? 네. 그래서 뭔가 생각해야 되니까 더하기보단 조금 더 한 단계 어렵지? 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 방법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b를 구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b만이? 네. 그래서 a 갔다가 마이너스 b만큼 가라고. 그래서 a 갔다가 마이너스 b만큼 가니까 이거 a 더하기 마이너스 b 똑같이 둘이 평행한.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편한 쪽으로 우선 적응하면 돼. 나중에 더하기 빼기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있다. 빼기 뭔지 알겠니? 네.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쉬워. 자, 이걸 더하려는데 AB 그다음 오른쪽 거 BC, CD 뭐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이거 우리 더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랬잖아. 네. 결과적으로 AD 아닐까? 네. 그렇지? 그다음에 QR인데 PQ가 있네. 그럼 P에서 Q로 가고 Q에서 R로 가고 R에서 S로 가고 S에서 T로 가고 결국 P에서 T로 가는 거네. 아, 이거는 그냥 몇 번 저 맞춰보면 뭐 앞뒤 맞춰보면 금방 합쳐지지 않을까? 네. 여기도 하나만 해보자.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면 여기 밑에 100번에 3번 한번 해보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D, D에서 C, C에서 E.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까 이거는 0 벡터구나. 제자리 움직이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가볼게. 자, 저기에서 OA를 A라고 하고 OB를 B라고 할 때 다음 벡터를 AB로 나타내자. 자, AB.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를 구하랬잖아. 네. 그럼 이거를 먼저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A에서 AB를 더하면 B가 되지. 그러면은 A 더하기 AB가 B잖아. 그럼 AB는 B 빼기 A 아니야? 네. 넘어가면 그럼 결국 그냥 좀 더 이쁘게 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푸는 건데 자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풀어보자.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이 시점인 O를 이용할 거야. OA나 OB나 둘 다 문제에서 알려준 AB가 시점이 O지. 네. O로 맞춰서 풀면 더 간다. 단순해. 뭔 소리냐? AB를 AO 더하기 OB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치? O를 중간에 거쳐간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AO는 우리가 아는 OA의 반대 맞아? 네. 그리고 5B니까.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단순하지 않을까? 왜냐면 네. 첫 번째 방법은 AB가 A랑 B랑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야 되지만. 네. 얘는 거의 좀 더 단순하지.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더 편한, 좀 더 좋고.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야. BC를 가보자. 그러면 BC는 뭘로나 BO 더하기 OC고. OB 더하기, 마이너스 OB 더하기 OC란 말이야. 맞지? 네. 이거를 이제 아마 이거 되게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이렇게 가면 편해. 결국 C 빼기 B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A, B도 B 빼기 A였잖아. 네. 그럼 이것도 OC 빼기 OB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지? 네. 근데 OC는 봐봐. OC가 뭐야? 그림을 보니까 OC가 A의 반대네? 응. 마이너스 A이고. OB는 B니까 B.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CD로 가보자. CD는 이번에 한 번에 가볼게. OD 빼기 OC라고. 응. 그러면 OD는 B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B. OC는 방금 됐지만 A에 반대니까 오히려 플러스 A. 얘는 A 빼기 B. 마지막으로 DA. DA는 OA 빼기 OD라고. 근데 OA는 A고 OD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B고 얘는 A 플러스 B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지. 더 어려울 거 있니? 괜찮지? 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볼게. 그 밑으로 가면은 102번 한번 해보자.
그렇지. 좋았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벌써 이게 2-1이 챕터가 3개로 이루어졌거든? 벌써 1이 끝나고 벌써 세 번째 소단원이야. 아마 오늘 2-1이 아예 다 끝나거나 거의 다 끝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먼저 감자를 붙여보시면. 자, 이제 더하기 했고 빼기 했어. 이제 뭐 남았어? 곱하. 그치, 곱하기야. 곱하기 할 거야. 곱하기 하는데 말했지만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좀 뒤에 나온다고 했고 벡터랑 숫자를 곱할 거야. 2배, 3배. 이런 거 우리가 실수배라고 불러. 실수로 곱한다. 곱하기, 곱하기, 벡터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생각해 보자. 어떤 기준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어떤 여기서 이렇게 가는 O에서 A로 가는 이런 A 벡터가 있어. 이 벡터를 두배 해서 2A를 구하래. 그럼 2A는 벡터가 방향과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방향이 두 배가 되는 걸까? 크기가 두 배가 되는 걸까? 그치. 왜냐면 한칸 간다는 두배 하면 두칸 간다가 되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오른쪽을 두배 하면 어떻게 돼? 오른쪽. 근데 오른쪽을 두 배로 해도 결국 오른쪽 아니야, 그냥? 그렇지. 오른쪽으로 두번 가도 오른쪽이고 오른쪽으로 세번 가도 그냥 이거는 방향은 곱하기가 안 돼. 즉 크기만 두배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KA 곱하기 K가 붙는 대신 그게 있어. K가 음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바로 크기는 마이너스가 당연히 안 되지. 반대로 이번엔 크기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어? 길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어? 즉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겠어?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아까 앞에 뭐였어? 그치, 반대다. K의 부호가 바로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고. 그 다음에 K가 몇이냐가 이제 그 크기를 말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K가 0이면 0벡터가 되니까 그냥 0이고. 이게 바로 실수배야. 이것도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제 벡터에 우리가 평행이라는 게 있어, 평행. 어떤 벡터가 평행하려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평행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크기도 같고 길이도 완전히 같으면, 이러면 같은 벡터라고 했지. 하지만 평행은 길이까지 같을 필요 없고, 방향만 같으면 돼. 그렇지? 반대로 말하면 길이는 달라도 된다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걸 A벡터라고 B벡터라고 하면은, 어떤 두 벡터 AB가 평행하다는 평행기호는 아마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이거 평행기호 기억나니? 되게 오랜만에 보지? 평행기호고, 그리고 이걸 식으로 쓰면은, A가 B의 실수배다. 왜? 실수배가 크기만 바꾸는 거잖아. 크기 바꾸면 같아진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된 것도 얘도 평행한 거야. 방향 반대여도. 아, 이것도 평행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실수배로.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어떤 ma 더하기 nb 벡터랑 pa 더하기 qb 벡터가 있어. 둘이 같대. 그러면 이게 같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a 벡터 b 벡터가 0이면 돼. 이게 00이면. 그럼 그냥 mn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거의 안 나오겠지? 0벡터가 아니라면 둘이 같은 방법은 m하고 p하고 같고 n하고 q하고 같은 수밖에 없다 이거야. 우리 일종의 항등식이지. 이거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이건 전부 다 고등수학 상에서 그 평면좌표 쪽에 점과좌표에서 다 했던 건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문제 아마 우리 푼적 있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어떤 직선 위에 ABC가 있는 거야. ABC 좌표 막 주어졌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니? A 좌표 몇 컴마면, B 좌표 몇 컴마면, C 좌표 몇 컴마면 주고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웠어? 우리가 했던 거. 이거 우리 고등수학 상에 있었는데. 우리 AB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AC 기울기가 전부 같다였잖아. 이 중에 아무거나. 기울기가 같다. 그래, 한, 그래서 A부터 B까지 기울기 식 세우고, 뭐 B부터 C까지 기울기 식 세워서 둘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는 게 다른 말로 어떻다는 거야? 평행하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벡터니까. 즉, 네. AB랑 BC랑 AC랑 전부 다 어떤 관계다? 평행하다. AB랑 BC랑 CAC가 전부 평행하다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결국 뭐야? AB나 BC나 CA나 아무거나 실수배하면 같아지는 거다. 예를 들어 AB는 BC의 실수배. 혹은 뭐 AB는 AC의 실수배. 아무거나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식세하면 되는 거지. 네. 이걸 만족하면 바로 평행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곱하기에 대해서 한 거고 실수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이제 풀어보면은 자, 저 정육각형에서 AB를 A, BC를 B로 할게. 그러면 우리 아까는 시점이 다 0이어가지고 원점이어서 5여서 다 편했는데 얘는 시점도 다르고 좀 다르네? 네. 그래서 우리 5로 다 바꾸는 그런 꼼수는 못 쓰고 그치, 우리 제가 아까 풀었던 처음 방법 그냥 계산해야지. BO를 구하래. BO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자. 이 AO가 이게 B 아니야? 네. 그러면 AB 갔다가 BO를 가면은 이게 AO네? 네. AB가 A 벡터고 BO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고 AO는 B잖아. 결국 BO가 뭐라는 거야? B 빼기 A.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네. 그럼 두 번째 AE로 가보자. 그럼 AE가 뭔지 그림에서 봐야지. AE는 A에서 E로 가는 벡터야.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자, AF 더하기 FE로 해도 되고 뭐 AB도 제일 쉬운 거는 이거겠다. AE를 AB랑 OE로 나타내보자. 네. A는 AO 더하기 OE 맞아? 네. 근데 AO는 뭐랑 같아? B랑 같고 OE는 방금 구한 우리 BO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면은 아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지? 네. 다음 3번 CE를 구하래. CE는 이건데 얘는 우리가 아는 애라 너무 머니까 BF로 옮겨서 풀자. 어차피 BF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CE는 BF랑 같은데 BF는 BF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B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F로 가도 되고 뭐 되게 많지 않니? 네. 혹은 B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F로 가도 되고. 네. 이게 쉽겠다. B, A 더하기 AF가 편하겠다. 왜냐? BA는 뭐랑 같아? 빼기 A. 그렇지, 마이너스 A고. AF는 BO랑 같은 거 아니야? 네. 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아, 그러므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구나.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네. AB로. 네. 마지막으로 4번. EB를 구하래. EB를 구하면 E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건 그냥 바로 보이는데? 왜? E에서 B로 가는 건 우리가 아는 BO랑 어떤 관계야? OB의 두 배잖아, 이건. EB가. 근데 OB는 BO의 반대니까. 즉, EA 빼기 B가 되네. 이거 다 이해됐니? 네. 자,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밑에. 네, 108번 해보자. AF가 마이너스 A야?
그치.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 다음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쉬워. 진짜 쉬운데.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벡터 X를 AB로 나타내라. 자, 그럼 해보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래. 이거 전개해볼게. 화살표 생략하고 2A 플러스 2X 빼기 6B 플러스 3A는 X래. 그럼 넘어가면은 X. 얘네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6B잖아. 화살표 하면은 끝났네. X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6B. 그건 거의 그냥 무슨 중학생들도 풀만한 그냥 방정식 문제지?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사실 너무 쉽고, 2번. 벡터 A에 대하여, 저 주어진 식을 보고, X, Y를 A로 나타내라. X가 몇 A, Y가 몇 A를 구하라고. 그러면, 얘네 둘을 봐봐. 연립해서 뭔가 하나 지어보자. 여기다 곱하기 3 하면은, 6X 플러스 9Y는 15A. 원래 화살표 다 써야 되는데 그냥 생략한 거야. 그다음 이걸 두배 하면은 6x 플러스 8y는 12a. 빼면 y는 3a. 끝났는데 y는 3a. 그다음에 y는 3a 대입해. 그럼 2x 플러스 9a는 5a이고, ex는 마이너스 4a이고, x는 마이너스 2a. 끝난 거지. 와, 이건 진짜. 아, 이건 너무 쉽다, 그치? 뭐 말도 안 되게 쉽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 그럼 넘어가면은,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이걸 만족시킨다. 자, 0벡터가 아니래. 이거 왜부터인지 알겠지? 아까 000이면 무조건 성립하니까. 너무 쉽고, 0이 아니니까 둘이 같으려면,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야 되잖아. 4n 빼기 3n이 1이고, 2n 플러스 3n이 2래. 뭐야, 식도 너무 이쁜데? 더하면 6m은 3, m은 2분의 1. 그리고 m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3n이 2니까 n은 3분의 1. 아, 이건 진짜 너무 쉽네. 너무 쉽고, 진짜 쉬운 정도야. 너무 쉽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 굳이 뭐 풀어볼 가치도 없어. 이거 뭐 중등 수준 문제고. 자, 그다음 이제 PQR이 저렇게 주어졌는데, Q 빼기 R이랑 P 플러스 Q가 서로 평행하대. 얘네 둘이 서로 실수배 관계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Q 빼기 R이랑 P 플러스 Q를 한번 식으로 세워보자. Q 빼기 R은 Q는 A 빼기 2B고, 빼기 R은 이거 빼면은 빼기 KA 플러스 5B란 말이야. 즉, 1 빼기 KA. 그리고 플러스 3B라는 거지. 그 다음에 P 플러스 Q는 3a 빼기 b라고 그냥 바로 나오는데? 바로 보이지? 두개 더해서? 얘네 둘이 실수배 관계래. 1 빼기 k에 a 더하기 3b는 3a 빼기 b에 k는 쓰면 있으니까 m으로 하자. m 실수배. 그러면 결국 3ma 빼기 mb가 되는데, 둘이 비교해봐. m이 몇이야? -3. m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9a 플러스 3b고, 그럼 자연스럽게 1 빼기 k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1 빼기 k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k는 10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지. 실수배.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밑에 116번 해보자.
끝났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 끝나면은 벌써 여기 2-1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나. 오, 근데 사실 여기는 양은 많지만 진짜로 진짜 별거 없지. 왜냐면 물론 이렇게 계속 쉬운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어려워. 특히 3단원 2-2도 어렵고 3단원도 좀 어려운데 2-1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야. 왜냐면 첫 단원 원래 다 쉽지 않으면 첫 단원은 뭔지 배우는 건 그래서 쉬운 거고. 자, 이것도 보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ABC가 있어. AB랑 BC랑 AC가 전부 다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 그나마 제일 식이 이쁜 걸 많이 활용해야겠지. 근데 OC가 조금 M이 들어가 있으니까 AB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뭐 AC는 AB에 K배.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 제일 쉬운, 이쁜 식에다 K 곱한 거야. 그러면 AC는 아까도 말했지만 OC 빼기 5A라고 알려줬지? 는 K에 OB 빼기 5A라고 하고, OC 빼기 5A는 4A 플러스 MB에서 2A 플러스 B를 빼니까, EA 플러스 M 마이너스 1B가 되고, 는 K 곱하기 OB에서 5A를 빼면은,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B네. 그래. 나왔어. 그러면 2A이고 이거 생각하면 K가 몇이라는 소리야? -2. K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2A 플러스 4B고 M-1이 4라고? M은 5구나. 끝. 어때? 뭐 어려울 거 없지? 이게 끝이야. 이거 식만 세울 줄 알면 뭐 대체 뭐가 어렵니? 여기가 2-1이 끝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은 이제는 그 뒤에 2-2부터 이제 점점 하나씩 나올 건데, 자, 그래서 그 뒤에 2-2 나가기 전에 또 앞에 거, 우리 고등수학 상위 그냥 최근 단원이라서 거의 거 많이 쓴다고 했잖아. 또 한번 보고 와야 될게 있어. 이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 내분점, 외분점 막 무게중심 구하던 공식 기억나니? 거의 까먹었어.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 와. 그거 뒤에 나올 거야, 여기서. 2-2에서. 왜냐면 그거 다시 내가 설명하면 또 시간 낭비니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랑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무게중심 공식은 되게 쉽고, 내분, 외분점 사실상 메인이지. 그건 사실 뭐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내가 한번 보면은 기억날 거잖아. 그거 쓸 거니까 또 한번 보고 오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자. 그래.